지금 저번에 한 게 뭐죠? 쑥파기하고 주물러 그랬죠? 근데 문제는 저기를 마를까봐 비닐을 싹 덮어놨더니 너무 안 말랐어요.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한다고 그랬죠? 코올링. 코올링. 네? 아, 코올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새끼줄 있죠? 흙을 새끼줄처럼 만들어요, 길게. 길게 만들수록 잘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네,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선생님들 여기서 흙 있죠? 저쪽에. 흙 한 덩어리씩 앞에 갖다 놓으세요. 테이블에. 저쪽에 가서. 아니면 조장님들이 같이 가셔 들고 오시든가. 자, 지금 흙이 왔죠? 흙. 자, 이 흙 하나는 하나에 10kg예요. 10kg이에요. 자, 요거를 철사로, 예? 거기 자르는 철사 있죠? 절단 철사로 어떻게 해요? 딱 주먹만큼만. 그러면 얼마큼 될까요? 주먹만큼. 예? 처음에는 가로 세로 5cm를 만들어 보세요. 잘라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밀어 볼 거예요. 전부 다 같이.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 중에는 미리 저기 다른 데서 배우신 분도 계시고 처음 접하신 분이 제일 많아요. 제가 하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렇게 딴 데서 좀 배우신 분들은 저한테 시간 나는 대로 질문을 해주세요. 궁금한 거라든지 도자기 작업에서 필요한 것들, 그 노하우라는 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 옆 사람 좀 도와주시고. 자, 가로 세로 5cm씩 자르세요. 1인당. 먹다 남은 종이컵에 물을 반씩 담아오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섯 덩어리, 한 덩어리씩 갖고 계시죠? 이것도 하나 밀면 처음에는 힘들고 커요. 아시겠죠? 이 흙을 두드려요. 두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급적이면 길게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긴 모양으로. 자, 얘기 듣고 하세요. 긴 모양으로 두드리고,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터가지고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물을 살짝 발라주면서 두드려가지고, 자, 굵기가 1cm.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1cm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 있죠? 예? 상 하나 줄 거예요. 자, 해보세요. 굵기 1cm로 해서 제일 길게 늘어. 물을 살짝 발라줘야 안 끊어지고 길게 나와요. 잠깐만 스톱해보세요. 잠깐요. 자, 잠깐 스톱하세요. 자, 지금 하시는 분 중에 넓적하게 두드리는 분이 있고, 그리고 손으로 주무르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을 들으세요. 처음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은 요 모서리 있죠? 여기를 돌려가면서 툭툭 쳐주세요. 모서리를. 그래서 둥글게. 사각이면은 팔각이 되게. 그래서 원형을 만들고. 자, 들어보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 원형을 만들고 어느 정도 굵기가 나오잖아요. 굵기가 나오죠? 이 굵기가 나와서 옆으로 탁탁 치는 방법이 있고, 한 군데서부터, 특히 가운데부터 두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흙이 있어요. 그쵸? 흙으로 해도 둥글게 되죠?
자,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물을 살짝 발라주고 밀을 때 가운데에서 보세요.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살살 나가는 거예요. 보이죠? 자, 보세요. 얼마나 늘어나나. 그렇죠? 자, 보세요. 두꺼운 데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고. 자, 보세요. 자, 이거 여기 유령이 이 두 손이 같이 가면은 얇은 데가 두꺼워져요. 벌리면은 가늘어지고. 자, 이러면 도너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띄어서 한 거예요. 1cm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길수록 좋은 거예요. 아, 1cm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1cm. 자, 두께가 그리고 일정하게 원형이 돼야 돼요. 둥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이렇게 하면은 흙이 안 도망가고 그 뭉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어요. 아시겠죠? 살살 하시면 돼요. 자, 어느 시점에 바로 물을 발라주셔야 돼요.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치지 마세요. 절대 치지 마세요. 이거 다행히 여기 잘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걸 덮어놔주세요. 한쪽으로 앞쪽으로 길게 해서 비닐으로 안 마르게 덮어놔주세요. 잘 덮어놓으세요. 물을 한번 발라주세요. 그리고 살짝. 원래는 거기 붓 있죠? 붓. 가지고 계신 붓 있죠? 붓을 한번 살짝 발라주면 돼요. 손으로 하지 마시고. 살짝만 발라주세요. 자, 그 솜물레 있죠? 솜물레 각자 올려놓으세요. 자, 보세요. 자, 밑판 만드는 건데 아까처럼 똑같은 여섯 조각 있죠? 여섯 조각을 만들고 저번에 우리가 이걸 둥글게 하는 거 배웠죠? 둥글게 해가지고 보세요. 둥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수분을 또 살짝 묻혀주세요. 항상 이게 마르면 갈라지니까 묻혀주고. 자, 둥글게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 어떻게 돼요?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진 상태에서 신문지를 물레에다 살짝 까시고, 이거를 여기 도구 중에 둥근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둥근 게 없네. 자, 손으로 정확히 할게요. 손으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손으로 두께 주는 거예요. 두께를 어떻게 해요? 화분이니까 1cm 바닥을 8mm 정도 주시면 좋아요. 8mm나 1cm 사이. 아시겠죠?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물을 묻혀서 지금 더 벌리기 전에 해서. 자, 보세요. 보셔야 돼. 저절로 이거 뭐 또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배고프신 분은 만들어서 드셔도 돼요. 자, 나왔죠? 나온 거를 바닥에 놓고 다시 반듯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상태는 도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가 있을 거예요. 자, 신문지가 있으면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물레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붙였죠? 자, 붙이면은 1cm 두께가 지금 나왔어요. 그 형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요 칼 하나 줘. 스카치 칼이라고 있어요. 작업하지 마시고 저를 먼저 보세요. 꼭 나중에 또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자, 물레를 붙였죠? 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고 손을 가만히 있으면은 원이 딱 나오죠? 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칼을 천천히 원 따라서 칼로 오려주면은.
자, 동그랗게 나오죠. 요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과정 이걸 살짝 띄세요. 띄어서 어떻게 하냐. 신문지 있죠? 신문지 쪼가리를 놓고 이거를 놓으세요. 놓고 어떻게 하느냐? 코어링을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요 위로.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감아보세요. 있는 거를. 요 바닥을 만드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바닥 만드세요. 지금부터. 자, 여섯 토막 내가지고. 아까처럼 여섯 토막 내세요. 자, 잠깐만요. 주목. 잠깐만요. 멈추고 다시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가 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신 없고 그러면 직접 칼 대지 마시고 여기 물레 돌릴 때 연필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자신 없으면 뭘로 하느냐. 여러분들 주발이나 대접 있죠? 동그란 사이즈 원하는 거를 갖다 대놓고 이렇게 살짝 누르고 오리면 돼요. 자, 바닥을 만들었죠? 이 바닥을 처음 붙일 때가 중요해요. 처음 붙일 때. 자, 코어링을 바닥에 붙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바닥에서 바깥쪽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코어링을 한 바퀴 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 흙을 밑에서 위로 붙이는 게 있고 위에서 밑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누를 때.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약간 안쪽으로. 아시겠죠? 약간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자, 그리고 붙일 때 잘 들어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잠깐 중전하세요. 자, 중전하세요. 이 코어링이 영어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쓰죠, 이거? 뭐 만들 때? 옹기 만들 때. 옹기 만들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타레라고 그래, 타레. 실타레 있죠? 타레. 옹기에서는 타레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신에 옹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옹기 크죠? 그 코어링 하나가 이만해요. 5cm 돼요, 코어링 하나 자체가. 자, 그만하시, 소리 나지. 자. 그럼 이 옹기 만드는 것과 요 코어링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틀려요. 코어링은 말 그대로, 자, 말 그대로 하나씩 쌓는 게 아니고 쌓아놓고 내가 길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길게 만큼 쌓아 올리면 돼요. 근데 옹기는 어떻게 해요? 꼭 하나씩 쌓아요. 왜? 5cm니까. 똑같은 두께로 올라가고 이 코어링은 가느다라니까 두께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길게 뽑았으면은 긴 거를 한 번에 말아붙이면은 중간에 안 끊어지니까 불량률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끊어서 하시는 분들인데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타레를 하면은 안과 밖에가 뭐가 돼요? 모양이 새끼줄이 올라간, 그러니까 틈이 생기죠. 그 틈을 코어링 자연 그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바깥쪽은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코어링의 의미가 약해져 버려요. 건드려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안 건들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안에만 하는데 보세요. 자, 안에 코어링을 이렇게 두 줄을 쌌죠. 그럼 이 부분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도자기에서는 흙과 흙 사이에 접합했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은 고온에서 그 부분이 확장하면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공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흙이 있으면은, 자, 보세요. 제가 손을 한 손으로 아니면 한 손 엄지든 뭐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꼼꼼하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붙여나가야지. 이렇게 붙여나가 버리면은, 그래 놓고 이래 버리면은 거기에 공기가 차버려요. 다시 말해서 한쪽 서부터 공기를 빼나가는 거, 이렇게 붙이면서. 아시겠죠? 붙일 때 이렇게 꼼꼼하게 하세요. 아마 시간이 꽤 걸려요, 이거.
벌써 빨리 했다는 분들은 그냥 꾹 눌러서 한 거니까 왜 꼬박 눌러서 하면 코올링 문양을 못 살려요. 뭉개져 버려요. 손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아시겠죠? 예.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옹기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붙일 때 보세요. 붙일 때 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서 코올링 형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올링 형태를 살리려면은 그냥 둘러놓고 안쪽에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붙었죠. 예. 붙었어도 이 사이를 어떻게 해요? 도구나 손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겹쳐지는 부분,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도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각을 눌러서 틈이 없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필통으로 할 때는 물이 새도 되죠? 자, 필통으로 할 때는 물이 새도 되죠? 그럼 그냥 코올링 올려놓기만 해도 돼요.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죠. 왜냐하면 깊어지고 나면은 손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올링 만드시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손이 들어가니까 편하게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자 하나 보세요. 잠깐만요. 자 하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코올링과 코올링 사이를 다시 이을 때 있잖아요. 이을 때는 한쪽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같은 두께가 되죠. 아시겠죠? 눌러서 붙여주면은 같은 두께가 돼서 이렇게 다시. 그렇죠? 자, 항상 물을 조금씩 적셔주세요. 안 끊어지게. 마르면은 다 끊어집니다. 벌써 이미 붙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돌려가면서. 자, 보이죠? 따서 올리시고. 자, 안에를 다듬어도 되고, 안 담아도 되고, 그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아, 그냥 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아, 또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손이 들어갈 정도에서,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올려버리면 작업하기 힘들죠. 요대로 그냥 이쁘게 쌓아보세요. 자, 여기 옆에 도구 쓰시는 분들 벌써 틀려요. 진화를 빨리 했어. 예, 요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요 두 손으로. 돌려가면서. 한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그쵸? 형태를 도면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들 하시니까 다듬을 수 있어요. 지금 다. 대충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교해야지 나중에 다 갈라지고 터져요. 이 시간 많이 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불편한 밑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보세요. 꾹꾹 눌러서 45도 각도로 해주는 게 이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가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코올링 쌀 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코올링을 쌀 때 이 각도로 쌓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상태가 흙이 말랑말랑하죠. 이 상태로 마냥 가면은 처지게 돼 있어요. 요 각도가 가급적이면 15도, 15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코올링이 옆으로 갈 경우가 있죠.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온기를 우리가 만들면 온기 이만하죠. 뭐, 100리터 막 이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한 번에 만들면 어떻게 돼요?
쳐져요. 어떻게 하냐? 이 안에다가 숯을 달아요. 그 콜링을 큰 걸 싸나가요. 말리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큰 거를 할 때는 우리는 이 숯이 없잖아요. 안에다 드라이기를 하나 달아요. 드라이기? 예. 약하게 해놓고. 드라이기 달아놓고서 틀어놓고 만들 수도 있어요. 큰 거 만들 때. 아시겠어요? 큰 거 만들 때. 이 코일링이 제가 만들면 한 1m 20까지 만들어 봤어요. 각. 각을 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각이 죽죠? 그쵸? 촘촘하게 이렇게. 살짝살짝. 아시겠죠? 예, 예. 예, 이렇게 각을 죽여가면서, 예, 살짝살짝 그냥 이렇게 늘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쵸? 어느 정도 둥그러졌을 때, 자, 둥그러졌을 때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그리고 보세요. 늘리죠. 가운데부터 해서. 그 물이 저 벌써 이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우면은 한쪽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 도구 없이 하니까. 근데 왜 도예반을 택하셨어요? 두께가 얇은 데는 두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길잖아요. 이럴 때는 자르셔가지고 얇게 하셔서 그리고 놀 때는 물을 살짝만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러니까 손이 들어갔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45도 밖으로 다듬어 주시고 손을 손이 들어가잖아요.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다듬어 줘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 2, 3 이렇게 리듬감을 주고 살살 바뀌나요? 다듬어져요? 그래서 이 손맛을 그대로 느끼게 하시는 게 좋아요. 코일링은. 자, 코일링의 장점이 뭐예요? 예? 네? 반장 어디 있어요? 반장. 반장. 일어나 보세요. 코일링의 장점이 뭐예요? 코일링의 장점.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요. 손자국을 손자국 하다못해 지문까지도 그대로 도자기에 남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코일링을 가지고 그 물레 찬 것처럼 정형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손 가장 손맛이 나게 만드는 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꾹꾹 누른 자국 있죠? 그 스폰지나 이런 거 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손자국이 좀 남게 인간적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천천히 하죠. 아,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해줬으면은. 자, 지금 코일링 했죠? 코일링 했는데. 자, 보세요. 안과 밖에 전부 판판하게 하신 분 있죠? 그쵸? 그분은 그대로 손맛이 나는 거예요. 붙임 자국도.
근데 안에만 다듬어주고 밖에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도 다 장점이 있어요. 누가 내가 뭘 선호하느냐 따라 가는 거고, 이 코일링 한 데다가 보세요. 장식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장식. 장식. 그쵸? 근데 이 코일링은 옆에 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장식을 하고 싶으면 우리 옛날에 토기 있죠? 토기.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빗살이 있어요. 빗살. 빗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하다못해 이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런 문양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로, 보세요. 이런 걸로 반드시 하면 재미없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이 코일링에 전체를 할 수도 있고 포인트만 이런 장식을 할 수도 있고, 심심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자 보세요. 제일 끝에, 자 보세요. 제일 끝에 코일링 있죠? 제일 끝에가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거를 계속해서 붙여보세요. 제일 완성하고 끝에다가 동그라미를 계속 붙여보세요. 그러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네모를 붙여도 되고. 예, 제일 위에. 그리고 손자국 그대로 놔두시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은 만들어 놓고 다음 주에 건조된 상태에서 구멍 뚫고 다리 붙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아주 재밌게 하신 분 보이죠? 코일링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꽈배기처럼 하는 것도 좋아요. 예, 상 줘야 돼요. 커피 저기 공짜 있어요. 보세요. 자 잠깐 보세요. 혹시라도 이 코일링 하실 때 이 형태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내가 뭐를 담거나 그럴 때 쓰시고, 화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 반대 형태. 살짝 최소한 필통 모양이거나 아니면 살짝 밑에가 좁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식물이 여기서 뿌리가 돌다가 꽉 차면은 뽑아낼 때 요런 경우는 이걸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을 분갈이 하려면은 요 형태는 자제하시고 위에가 살짝 넓게 해주시면 돼요. 똑같거나. 지금 어디다 만들고 있죠? 자, 옮길 때 저번에 힘들었죠? 요걸 각자 하나 놓고 요 위에다 이제 들어서 요 위에다 만들게 하세요. 다 큰 다음에는 옮기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몰래 위에 놓고 하세요. 종이째. 아시겠죠? 자, 조장님들 나오셔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요 위에다 이제 올려놓고 만드시면 옮기기가 편해요. 이건 지금 물이 없으니까 갈라지죠. 이거를 길게 해서 두 개를 똑같이. 좋네요. 여기 이렇게 손맛 나니까. 예? 그쵸? 네 개면은. 그쵸? 지금 요 위에 만들었죠? 요 위에다가 보세요. 동그란 걸 갖다 구슬을 갖다 붙이시는데 하나씩 따로 붙이면 떨어지기 쉬워요. 요거를 붙일 때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옆에 거를 꾹 살짝 눌러서 같이 접착력을 주세요. 옆에 거랑 같이 붙게. 아랫부분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필통 아랫부분에 붙였죠? 요 바닥이 있죠? 그쵸? 여기가 너무 빤빤하고 날카롭잖아요. 요거를 칼로 나중에 15도 각도로 이렇게 커팅해서 돌리면 돼요. 이해 안 가시죠? 여기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바닥 부분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지죠? 마무리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요 칼을 15도 각도로 이렇게 돌려요. 물레에서. 그러면 이 밑에가 어떻게 돼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모양이 훨씬 더 이뻐요. 아니면은 애초에 이거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도 이뻐요. 한 5mm 정도 바닥을. 그러니까 반드시 떨어지는 것보다 살짝 들어가거나 5mm 정도 튀어나오거나 그런 맛이 바뀌어요. 자,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안 가르쳐줬는데 꽃 만들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어디 한 분 어디 가셨지? 두 분?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좀 재미가 있어요? 네. 이제 흙을 조금씩 이해가 되죠, 흙이. 네. 흙을 자기가 주물락거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뭐든지 가능해요. 크기도 가능하고. 이 코어링은 온기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럴 땐 둘이서 해도 돼요. 자, 꽃 만들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요. 우리 해바라기 아시죠? 가운데가 있고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꽃잎을 붙일 때 보세요. 위에 하나 붙였죠? 그럼 반대쪽을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걸 붙였을 때 여섯 개를 할 건지 여덟 개를 할 건지 아홉 개를 할 건지 그때 판단하세요. 여덟 개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네 개를 해놓고 요 사이에 또 붙이면은 저절로 코스모스 형태가 나오겠죠. 여덟 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찍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칼로 한번 꾹 눌러 주세요. 칼로 꾹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요걸 제가 한번 여기다 해 볼게요. 뭐 여러분들 편하신가요? 이거는 보기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다리 만들 때 만들었던 모양 있죠? 고드름 모양. 네. 고드름 모양. 그렇죠? 하나. 둘.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것만 할 줄 알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누를 때 위에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위에가 펴지겠죠? 그쵸? 여덟 개짜리를 해볼게요. 막 만들어도 뭐, 이거 뭐, 꽃이 되니까. 꽃이 돼가죠. 여기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네? 꽃 만드는 굉장히 그 요것만 잘 주물러 주시면은 꽃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혼잎. 그다음에 요 사이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더 복잡해지겠죠. 요 넣을 때 보세요. 요거 넣을 때 평면으로 붙일 수가 있고 세워서 붙일 수가 있어요. 기회를 살짝 띄워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렇게. 그럼 입체감이 훨씬 더 생겨요. 꾹 눌러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살짝 띄워요. 그러면은 떠 있는 입체감이 생겨요. 아시겠죠? 요 사이사이에 넣어 주면 돼요. 자,
해바라기 어떻게 해요? 이거를 큰 거를 그냥 이대로 갖다가 크게 알을 박아도 되고, 그렇죠? 이 주변에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또 갖다 붙여도 돼요. 붙일 때 이걸 살살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옆에 거랑 같이 붙이면서 이걸 붙였는데 가운데가 안 튀어나와서 재미가 없죠? 그럼 한 번 더 붙여줘도 돼요. 툭 튀어나오게. 붙일 때는 어떻게 해요? 침 발라가지고. 그래도 다 사가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빼주간 걸로 꼭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찍어줘도 돼요.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 누를 때 꽉 눌러주시면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꽃 가운데서부터 칼을 가운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부터 누르다 말면 돼요. 끝까지 누르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부터 이게 튀어나온 느낌이 나요. 됐죠, 꽃? 자, 그 다음에는 나비요. 나비 몸통이 있겠죠? 몸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크게 만들어야겠네. 책상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나비가 약간 통통하죠, 나비는. 자, 나비라고 생각하시고, 몸통. 그쵸? 자, 나비는 특징이 날개가 몇 개예요? 네 개인데, 위에 거 두 개는 크고, 밑에 거는 작죠? 그럼 위에를 어떻게 해요? 크게. 밑에 끈은 얼마나 커요? 작게. 나비 같아요? 잠자리 같아요? 잠자리 같아요? 자. 자,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예? 네? 자, 눈을 붙여야죠. 아까 눈깔이라고 그러던데. 붙였죠? 그 다음에 더듬이는 가늘게 해야죠. 물을 붙여줘야 돼요, 더듬이 할 때는. 저는 나비는 못하고 나비 가치는 만드는 거예요. 나비 가치. 나비 느낌 나게. 나비 가치. 너무 잘 만들면 정 떨어지고요.
뭐가 떨어졌는데? 나비 갔나요? 네. 자, 이번에는 잠자리요. 아까 잠자리 길다 그랬죠? 길게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잠자리는 머리하고 몸통이 따로 구분이 돼요. 붙일 때. 자, 머리부터 붙일게요. 잠자리 머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꼬리는 보세요.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끝에를 살짝 갈라주세요. 됐죠? 잠자리 꼬리 보셨어요? 자, 그리고 잠자리는 날개가 몇 개요? 네 개죠? 어떻게들 아셨어? 자, 잠자리 네 개를 붙입니다. 자, 머리하고 몸통 사이 있죠? 그 사이에 붙이면 돼요. 잠자리 날개는 네 개인데 크기가 어때요? 다 똑같죠? 크고 작고 있어요? 자, 이거 잠자리 날개는 항상 안으로 들어갈수록 얇은 느낌 나게 해요. 아시겠죠? 얇은 느낌 나게 해서 나란히 붙여주면 돼요. 비슷해졌어요? 네. 자, 그래놓고 꾹 눌러서 잠자리 날개를 펴주면 돼요. 붙이고 또 뭐를 해야 되죠? 눈이 써야겠죠? 요런 거 할 때는 물을 붙여서, 아니면 흙물이 있어요, 흙물. 흙물을 만들어서 흙물로 이렇게 붙여주면은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 마디가 있겠죠? 마디가 몇 개예요, 잠자리? 그래서 저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자리?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 꽃하고 붙이셔도 되고, 잠자리만 몇 개 붙이셔도 되고, 크고 작고. 같은 크기를 붙이는 것보다 크고 작고 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나비 같은 경우도 문양을 만들고 싶으면은, 붓깍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붓깍지 있죠?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셔도 돼요. 자,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이제. 요 샘플이 있으니까요. 흙을 동그랗게 만들었죠? 그쵸? 자, 저번에 우리 주물럭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됐죠? 그쵸? 자, 무슨 모양이에요? 버섯 모양이죠? 자, 칼로 보세요.
칼로 여섯 군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서 살짝 하나 둘 셋 넷 꽃잎이 나오죠. 다섯 여섯 이렇게 나왔으면은 보세요. 이 칼로 옆에를 이렇게 눌러주면 꽃잎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꽃잎이 벌어져요. 벌어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딱 갖다 붙이세요. 자, 이거 특징은 꽃잎이 떠 있죠? 그쵸? 해놓고 또 똑같아요. 꽃 모양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꽃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뭐를 하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꽃잎을 다시 3등분을 시켜요. 아시겠죠? 페랭이 모양 되겠죠? 어떻게 끝날 시간인데 마무리 져야죠? 네. 뭐 개구리요? 자, 개구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분 안에. 예? 자, 마무리 하시면서 개구리 만드는 거 보세요. 자, 개구리를 만들 때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해줘요. 우리 뭐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로 해가지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눌러줘요. 그러면 한쪽은 높겠죠? 자, 개구리처럼 됐어요? 개구리 모양 됐어요? 근데 이거 누가 붙들고 있어야지 얘가 힘이 없네. 자, 됐어요. 자, 됐죠?
자, 개구리가 뭐가 있죠? 제일 특징적인 게? 네? 네? 자, 다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다리 어떻게 해요? 잠자리 만들 때. 그렇죠? 뒷다리가 어디 가서 붙죠? 뒤에 가서 붙는데 다리 모양이 보세요. 한번 접히죠? 그렇죠? 접히고 자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렇죠? 자 붙였죠? 자 다시 또 하나 그냥 만들었죠?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다리 모양을 만들어서 살짝 구부려서 자 튼튼해 보여요? 나오죠? 다리 개구리 다리가 몇 개예요? 네 개인데 하나는 크, 뒤에는 크고 작죠? 작은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무 작죠? 개구리 다리 같아요? 대충 생각하시고 자 개구리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구리 눈 커요 안 커요? 됐습니다. 남수요. 그럼 얼추 개구리 다리 됐죠? 자 그리고 보세요 개구리 입을 어떻게 해요? 개구리 입을 이렇게 벌려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눈을 찍어주시면 되고 붓깍지로 찍으시면 되고 뒤에는 홈이 두 개가 있어요. 놔보세요. 홈이 보통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개구리.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세요.